땀이나 갈증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야 쓰겠다.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두 포대. 긍정적인 그런 DNA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너무나 강해. 한 500년, 한 500년의 한이 서려가지고 한의 민족이라는 건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엔 부정적이게 삐딱한 게 많아. 제가 한국 그걸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김소월의 그 시를 보면 나를 두고 떠나는 님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애인이 떠나도 우린 울지도 못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시집간 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 덩신이야, 그 덩신. 있을 때 가서 갑순아, 갑돌아, 우리 둘이 살자. 말도 못 한다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덩신이라니까, 그거.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어디 가서 발랑 까지게 말을 못 해. 그저 참고, 버티고. 눈만 끔뻑거리다 안 그런 척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우리의 심성이 우리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저 체면문화 안면사회 속에서 그저 남들 마음 아프게 할까 싶어서 조심하고 삼가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고 갑순이 시집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한 500년의 세월을 주저리 가난해서 못 배워서 못 먹어서 한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삐딱하고 까칠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런 생각하지? 이게 저려가지고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그래, 때려치우자. 내 한 목숨 그만두면 안 돼. 요런 쪽으로가 발달되는 부정적으로 삐딱하고 까칠한 쪽에 오토매틱으로 5천년 동안 한이 서려가지고 유전인자가 유전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초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다 있어요. 집안에 할머니 때, 어머니 때, 아버지 수술비 없어 돌아가시고 동생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쓴뿌리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또 안 되네.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강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대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겠지? 힘들겠지? 너 그렇게 생각하지?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게 악순환으로 흘러가지 말고 선순환으로 흘러가야 돼. 그게 긍정 모드가 되는 거. 이거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 역사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철떡같이 쓰시고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적극, 담대, 낭만, 질치, 발전, 소망 이쪽 모드로 흘러가 이걸 긍정 모드로 하는 긍정 모드.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되는 사람은 못 먹어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저지름의 법칙이고, 저질러는 하나님 다 뒷감당 해주시고, 바라볼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갔다 보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안 나가, 아예. 안 되겠지? 역시 안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집구석 원래 그렇다 해가. 그냥 짜부러지고, 포기하고, 때리치우고, 갈라쓰고, 토끼고, 치 아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성질의 결과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여기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품성이 갖춰질 때 그릇이 딱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축복이 와서 고이고 자녀들이 그대로 잘 자라고 며느리가 와도 사위가 와도 그 그릇 안에서 자라. 그런데 밴데이 쏘가지들은 며느리가 오면 사랑과 전쟁을 벌려가지고 겨우 이혼을 시켜.
소화를 못한다니까, 소화를요. 밴댕이 쏘가지니까. 용량이, 품성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부닥치고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부정적으로.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은 뭐냐? 성령님이 불로 임하잖아요. 불처럼 바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숭념은 불 싸지는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이 불이 붙는 불이에요. 열정이 에너지가 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정의 소유자,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꽃이 없는 사람은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니까.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뜨거운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열정이래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세 가지 정세가 있는 사람이 DNA가, 부흥의 DNA, 성공의 축복의 DNA가 다르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세계는 이게 접붙임을 해요, 접붙임을. 어릴 때 보면 잡초근성이라고, 여러분, 잡목일수록, 잡초일수록 뿌리가 강해요. 그 잡것이, 잡초가, 잡초근성을 가지고 뿌리가 쫙 있는데, 그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 땡감나무를 싹둑 잘라버려, 거기다 단감을 딱 꼽아놓으면, 밑에 뿌리는 잡초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오대양육제주로 뻗어나가가지고, 자연분을 빨아들이고, 위에 올라가면 단감을 접붙여놨기 때문에, 열면은 단감이 맞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지만은, 마귀의 종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속권을, 신분을, 입적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NA가, 종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님과의 관계가 다 나오더라고요.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쪽으로 하는, 모든 게.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성령님과의 그 창세기 요셉의 관계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는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을 설명을 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사람을 감동시키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큰 부흥을 이룬 사람은, 큰 성공을,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을 시켜드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흡족해 하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딱이다. 맞춤형 복을 받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얻어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성령님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마시면 모든 것을 갈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방송사역을 해보면, 방송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서적을 보고 서재에 앉아서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한 날은 그 다음날 헤매요. 원고 본다고 가만히 있어봐라. 몇째 줄까지 읽었더라? 한 셋째 줄 읽으면 교인들이 자빠져 자요. 근데 진짜 백이 대박을 터뜨린 설교는 새벽기도 하고 강대상 뒤에 껌껌한 데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노. 그럼 그때 무조건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적자 생존이라 적는다니까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적어놓고 보면, 낮에 보면 이게 영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영서도 아니고 어두운 데서 개발소발 적은 거니까 말도 못 읽어보는데, 낮에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쉴 데 없는 생각이 안 나.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신다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다릅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안 해요.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어야 돼. 몸에 해롭고 암이 좋아하는 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음식을 절제한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한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넷째, 가족 관계가 원만하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봐요, 하나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전체적으로 긍정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부부지간에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뭐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자기야가 뭐 이쁘고 귀여운데 뭐 약한 그릇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면 되는데 뭐 바라는 게 있어야 실망을 하지. 그냥 도와주고 마는데. 부부관계가 원막하고 원만하고 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새날에 어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또 새벽기도 가지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성 비만이라고. 열받아가지고 냉장고 남은 거만 싹 다 끌어먹고 배가 띵깽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한 따가리 싸우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싸우다 아침에 또 택시 타고 또 지각하고 또 열받고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지 생각이 삐딱하니까 마음이 까칠하니까 사사건건 부닥치는 거예요. 그 중앙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사가 까칠 충만하고 매사가 삐딱선을 타고 힘들지요. 그런 사람은 정신세계가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보시면 돼. 하나로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 생활이 파란만장했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놓다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일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요셉이 무슨 팔자가 좋겠어요. 그러다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이 집에 가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주인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 가서 친구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질이 또 인복이었고 지질이 또 팔자가 그 시기 한 게 요셉이요. 그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이런 게 나와요. 요셉이 용모가 아담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이요. 요셉은 얼굴이 눈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요셉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형님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한을 품고 덕을 품고 살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위장이 빵고가 나가지고 여섯 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성경이 나와야 맞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홧김에 울컥 벌컥 왈칵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셉이가 총리 대신 해먹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요셉이가 한풀이를 안 한 사람, 요셉이가 그렇게 용모가 아담하고 잘생겼다는 것은 관상을 안 봐도 심보가 고우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우니까 마음이 해피하니까 마음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게 얼굴에 뻘똘한 게 화색이 돌아가지고 요셉이는 멋지게 사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관통하고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시편 51편에 가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가 따라갑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그거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마음을 빵실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한 발자국도 못 밟아본 새 땅을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의 땅을 정복하고 번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다니엘서 4장 18절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관계 다 아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4장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내게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서 몇 장요? 4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 성령님이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바벨론의 어떤 박수 솔리격보다도 10배나 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영안을 밝혀주시니까 그 제국이 여러분 제국 안에 그때는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은 쪽박차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 주제에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도 총리 대신 내리 세 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스타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저는 성경을 제가 다시 보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난 동안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 에베소서에 넘어가면 에베소서 4장에 가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가서는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그 대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5장 에베소서 18절 이후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이 복종이 되고 남편들이 사랑이 되고 자녀들이 순종이 되고 부모들이 양육이 되고 상전들이 공갈을 거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쫙 관계가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이후에 좋은 게 다 나옵니다. 생으로 깡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메주를 쓰라 이 자식아.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줄줄 흘리고 죽어라 이러면요. 저는 오늘 저보고 문은아 니 마누라 위해서 오늘 밤에 죽어라 이러면 언제에 맨정신으로 사랑이가 복종이가 아니 되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할 때는 피차 복종이 돼. 피차 복종이 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오늘 오면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가면 이것이 너희라 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걸 5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항상 기뻐가 범사의 감사가 아니 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쌩얼로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시리즈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이런 100 빼기 이런 얼마일까요? 100 빼기 이런 이걸 99라 하면 이건 산수 수준이고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열면은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요한 1세에는 성령님은 대언자다. 법적으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단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다 이 말이에요. 뻥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가 나왔잖아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뭐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너무나 중요해요. IQ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스 코어션트가 높은 사람은 약간 치사빤사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똑똑한 배우자하고 살면 힘들다고 봐요. 사람이 여섯 종류가 있는데 똑따가 있고 똑부가 있고 똑개가 있고 멍부가 있고 멍게가 있고 멍차가 있어요. 머리가 멍청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멍차 그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돼. 멍청한데 딱 또 부지런한 사람은 시원폭탄이라고 봐야 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멍청하고 게으른 것도 돈이 안 돼요. 똑똑하고 게으른 건 괜찮대. 지혜로우면서도 배우자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은 괜찮고 똑부도 안 좋아.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어째 될까요? 처음에 부부 싸움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겼어. 어제 니 늦게 들어왔지. 그런데 한 5분쯤 지나면 그놈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괜히 너전전하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한 5분쯤 듣다 보면 엄마야 내가 또 잘못했네 이래가지고 그놈 개변의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덩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 피곤해. 똑똑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왜 중요하냐. 그냥 똑똑한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고 잔인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기적인 것들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뒤탈이 없어. 성령의 열매는 오리지널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 좋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따뜻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깔의 결과가 아니고 성질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대단히 필요 충분 완전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결핍이 되어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식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는 추나 추동이 지나서 심은 대로 만들어간다니까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고 신앙을 반듯하게 하면 기한 전에 떨어진 일이 열매가 없을 것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열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얼른 보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열받은 것들 어디 가도 포가나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할머니가 쇠가 만발 혓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연병 전염병이 구제액이 창궐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쓴물을 흘려보내면 쓴물은 쓴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단물을 흘려보내야 돼. 아이고 우리 선조 지금은 미약하나 장대케 될 것이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잘 될 기다. 오늘 할매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이빠이 하고 왔다. 항상 축복권을 써먹고 단물을 흘려보내야지 쓴물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면역이 강하대요. 사랑받고 자란 애들 어디 가서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요? 희락과 희락이 뭐요? 기쁠 희자 절골자.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가 뿜은잖아. 샘솟듯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어디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안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1단 감사, 1단 기쁨, 2단 기쁨, 3단 기쁨. 오예, 아싸. 이 기쁨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또 나와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고, 예배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재밌고 소중하고 해피해야 돼, 해피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엔조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쁠 희자, 즐거울 자, 희락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합평과.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마라. 어디 가든지 문제나 일으키는 말썽꾸러기가 되지 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어디 가든지 중매는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이런 사람들 가는 데마다 싸움 붙이고 고소고발하고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디 가든지 저 집사님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평안해져. 그 여전도에 그 근사님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만나면 싸우고 깝치고 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왕따 당하고 만나면 사람 분위기 거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참고 버티고 개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성질이 급한 사람은 못 참아. 서두르면 사고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성급하면 실수한다. 제가 길 가다 보니 어떤 공사판에 현수막을 그래 써붙여놨더라고요. 빠름, 빠름,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뭐든지 성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곡백가는 추나 초동이 지나야 봄부터 소적새가 울어야 그 세월이 지나야 열매가 익어갔지요. 너무 우리가 강박증, 너무 우리가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강박증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여기 또 성령의 노래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와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 약간 적은지심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바라보는 거 짠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처자식을 위해서 몸이 뽀사지도록 짐승처럼 일을 하는 거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게 자비라고 하는 자비 헤세드 특별히 여기 자비에서 중요한 것은 적은지심이에요. 적은지심. 여러분 가족 중이나 사람들 중에 유달리 나를 괴롭히고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환자로 보면 돼. 당신은 중증이다. 한 6달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환자는 싸우면 안 돼요. 환자는 간호해주고 불쌍히 여기 되잖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윤활유가 이 자비라고 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그 인내하신 구세주야 할 때 인내하는 그 사랑은 그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랑, 엄청난 사랑,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무식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가난해도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신 게 확실합니다. 무식한 까막눈 할망구지만은 엄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엄마는 털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길 바란 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 헤세더 적은지심 자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탁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마울 따름인 거예요. 엄마 보고 뭐 파출부 같다는 둥, 무식하다는 둥,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적은이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사랑을 갖추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자식을 향해서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다 그저 마음의 쓴뿌리가 봄눈 먹듯이 녹아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양선이 뭘까요? 양선은 친절한 걸 말해요. 친절한 거. 젠틀맨을 말하는 거. 싸이가 부르는 젠틀맨 말고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참 저 목사님은 말씀이 인격이 되신 분이구나.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사람 많으면 유달리 편안하고
참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원만하고 그냥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은 왠지 거북살스럽고 눈에 까시 같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 싸지르듯이 사람을 불나게 열나게 흥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여튼 뭐 미운정 고운정 이상하게 그 중급하던 것 없이 그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유달리 까치를 떨고 유달리 거북하고 눈에 까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서 양선이라는 것은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친절한 신사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양반이네. 참 신사다. 저분은 참 숙녀다. 그런 상태를 여기에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당기자가 믿는데 갈수록 성질은 사나워 빠져가지고 막 까칠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양선, 부드럽고 친절하고 원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짓을 다 하는 별짓을 다 흥분을 해가지고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를 한번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빛 양성까지 하고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도 없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가면 썩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분대로 감정대로 기분파같이 혈기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썩어질 것이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인데 내 변호사고 보혜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연약한 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 다시 갈라디아서 5장에 넘어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군인 정신 알아요? 충성. 충성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나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군인 뭡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특공대한 때 명령이 딱 하달이 되면 충성하고 딱 출동을 해가지고 가다가 막 한 명은 총 맞아가지고 못 가고 김병장 여기는 내가 지키겠다 가라 이래가지고 막 찌는 총 맞아 죽어보고 또 막 나머지 가가지고 막 가지 가서 막 다리에 폭탄을 설치해놓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팍 죽어보는 거예요. 그 다리를 폭파하면 자기도 못 살아나. 그러나 군인은 뭐요? 이한 목숨 사나이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게 군인 정신 아니요? 그 군인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군인들이 불침번을 쓰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안녕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할 때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일은 다 귀한 거예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걸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충성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헛된 마음이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온갖 시잘데 없는 세상 육신의 이생의 안목의 자랑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시원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충성된 마음을 주실 때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장을 받는 것이 탈런트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흘러가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세상의 자랑을 따라갈 때는 마음이 간에 바람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라는 것은 그런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강한 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서바이벌이 중요한 리바이벌을 꿈꾸지만은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부러지는 건 이빨이 먼저 부러질까요? 혓바닥이 먼저 부러질까요? 여러분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혓바닥은 안 부러져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고양이가 2층에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숙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거침이 없어 거침없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 저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절제의 열매가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절제. 절제라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밸런스의 밸런스. 셀프 컨트롤. 밸런스의 밸런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든지 말하든지 절제의 영을 받아야 돼. 절제의 영. 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니면 안 되는지 교회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너무 자기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교회를 혼자 도맡아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결국은 피곤해지고 결국은 시험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태반은 너무 안 해. 너무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다니고 구역장도 안 하고 찬양대원도 안 하고 전도대원도 안 하고 주방에 마늘도 안 까고 주일학교 반사도 안 하고 오늘 성도들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 마 지쳤습니다. 가만 내비뒀어. 네, 알아서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봉사라는 일하다가 상처받고 사람 만나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사이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신림 골짜기 가면 김용기 장로님 한 분이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 고구마 구워 먹고 그렇게 사셔도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정신개척 하면 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100만 명의 정신을 개척하고 멋지게 살아간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를 건대기가 어디 있냐면 건대기가 여러분이 속한 필드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쪼아쪼아 남들도 잘한다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갖추고 그런 섬김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대기가 있습니까? 남은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체크를 해봐. 체크. 왜요? 해거리가 있다니까요. 금년도 많이 맺혔으면 내년도 안 맺혀. 금년도 적게 맞췄으면 지금부터 스탠바이 해서 잘 씨알을 갈무리해서 내년은 봄에 또 씨를 뿌리고 이삭이라도 주워오고 루시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써 이쌀 떨어진 알 씨알 한 토라도 주워오다 보면 신랑을 주워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다 보면 우연히 하나님이 신랑을 붙여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업 비유해 보세요. 오병이업 기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것만 끌어마도 열두 강조리가 풍성한 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버릴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필요 충분한 게 채워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오직 성령 충만을 내공을 갖추고 겉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사역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향기로운 열매가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런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